네, 앞서 전해드렸듯이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남북 분단의 상징인 DMZ를 글로벌 관광 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남북 공동 평화공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화영 부지사는 남북 공동 평화공원 조성 사업을 위해 지난 2018년 11월 남북이 이미 합의한 바 있다며 올해는 사업 진척을 위해 실무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지사는 또 북측과 추가 협의를 통해 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남북 공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실질적인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전했습니다. 이 밖에 유엔군 사령부 승인 등 행정적 절차도 마무리해 DMZ를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11월 북측은 남북 공동 평화공원 조성에 이미 합의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는 북측과 추가 협의를 통해 남북 공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유엔군 사령부 승인을 포함한 행정적 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